예, 여기는 신대방역 근처 구로데이터라고 신대방역 사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. 신축 1년 된 원룸이고요. 지금은 바닥 청소는 아직 안 돼 있는 것 같습니다. 옵션은 당연히 전자레인지까지 풀옵션이고, 거울을 또 이렇게 거울을 이렇게 쓰면은 좋긴 하더라고요. 따로 안 해야 되니까. 오, 수납장 신기하게 생겼네요. 신기하게 생겼고, 여기는 옷장이겠죠? 옷장, 여기 수납장, 여기 또 옷장. 방이 그렇게 작지는 않아요. 왜냐면 옷장이 일단 두 개 들어가고 수납장 조그만 거 있고 냉장고까지 들어갈 사이즈이기 때문에 뭐 재보지 않아도 일반 원룸보다는 큰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빌트인이 잘 돼 있는 편이고, 가격은 지금 2천에 40 정도? 조금 조율 가능할 것 같아요. 그 전에는 조금 더 이제 비싼 가격이 있었는데, 그때는 신축 첫 입주였고, 지금 이제 신축 첫 입주는 아니고 1년 돼서 조금 그때보다 내구가 될 것 같습니다. 그리고 화장실도, 화장실 창문은 없지만 환풍기 있고, 화장실 되게 이쁘네요. 여기도 벽도 되게 이쁘게 돼 있고, 여기는 청소의 흔적이 보이네요. 청소를 이제 할 건가? 바닥을 안 쓰니까. 그리고 여기 신발장, 신발장도 이렇게 길게 있습니다. 그래서 관리비는 6만원으로 따로 있고요. 그리고 치수를 재보겠습니다. 여기 벽걸이 에어컨에서부터 요 창문까지가 2m75고요. 요 벽에서 이제 여기 옷장까지가 2m50이 나와요. 이 옷장이 한 60cm는 될 거란 말이죠. 60cm 조금 안 되네요. 그러면은 한 3m 정도 됩니다. 그래서 방은 분리된 공간은 따로 있고요. 방 자체가 작진 않고 2000에 40 정도 깔끔한 거 원한다면 괜찮을 거고, 보증금 조금 더 올려도 해주실 것도 같아요. 그리고 창문 열면 해도 잘 들어오는 편이고, 앞에 건물하고도 공간이 좀 있는 편입니다. 그래서 답답하지 않고 깔끔하고 괜찮네요. 만약에 이제 이런 게 1000에 40이면 완전 이제 A급이 되는 거죠. 근데 그렇게는 좀 무리고, 한 지금 2000에 40 정도, 그 정도 생각하신다고 합니다. 그래도 많이 괜찮은 편입니다.